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그 지방직 시험에 최종 합격하신 합격자 한 분과 전화 통화를 연결해 볼 생각입니다. 이분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아마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보여드리는 자료 다운로드 받으셨을 텐데 지금 이 자료는 저희 그 유상통 카페에 오시면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오늘 통화를 하면서 좀 허락을 구해서 만약에 저희 그 수강생분들께 제공해도 된다면 저희 수강생분들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강의실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한눈에 봐도 이건 뭐 제 강의를 들으신 수강생이시죠? 제 강의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자료를 쭉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자계산기 구조부터 마지막 소프트웨어 공학까지 아주 꼼꼼히 자료를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2012년도, 2014년도, 2016년도 3번 연속 계리직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면접에서 최종 탈락을 하셨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020년도 올해 지방직 시험에 응시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고 또 이거 정말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인데 소중한 자료를 공개해 주셔서 그 자료만 다운받고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기에는 좀 너무 아쉬워서 제가 전화통화를 좀 해서 감사 인사도 좀 전해드리고 자, 어떻게 그동안 공부를 하셨는지 뭐 여러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통화를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유수입니다. 네, 정말 유수 선생님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니다. 아, 그러면 제가 우리 통화가 처음은 아니죠? 예. 그렇죠. 2016년도 때 제가 한번 통화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아침에 한번 그때 전화 주셨습니다. 네네. 그때 아마 면접시험 전에 그 제가 한번 전화 드려가지고 그때 뭐 그 말씀 나눴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저도 그때 이제 아침에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선생님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네. 면접 잘 보라고 네. 격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꼭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 그 두 번이나 합격하시고 면접에서 떨어지셨다고 그래서 예, 예.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아마 제가 조언 드리기를 이제 마지막 그 인사말 하라고 혹시 하면 예. 이 계리직 필기 두 번이나 붙었고 이번 세 번 도전한 거다라고 꼭 말씀하시라고 그때 막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저도 예. 그때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2016년 면접 보고 마지막에 네. 제가 이번에는 면접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계리직을 정말로 하고 싶어가지고 네. 정말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게 그 속에 있는 제 마음을 이렇게 다 드렸는데도 떨어진 거 보니까 그런데 아니 지금 통화를 해보면은 목소리도 좋으시고 차분하게 말씀도 지금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계리직 시험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혹시 이유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물론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면접 질문에 대답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 그 이런 통계를 제 나름대로 통계를 해보니까 네. 여성분들은 네. 계리직이라는 업무 자체가 네. 예금 보험 이런 걸 민원인하고 계속 상대하는 창고 업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보험 판매라든가 카드 이런 거. 근데 네. 남성분들은 제가 볼 땐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초반까지는 좀 선호하고 네. 나머지 좀 나이가 좀 저 같은 경우는 한 40 그때가 40 중반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런 나이 든 남자들은 약간 꺼리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했어요. 네. 물론 이게 그 뭐 서울 지방 우정청이라든가 네. 뭐 다른 지방 우정청에서는 예전에 2010년도인가 그때 그 연수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네. 저보다 훨씬 나이가 그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50대 분들도 합격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각 지방 우정청에서 면접관들 성향이고 네.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네. 그 인재를 잘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그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젊게 들리시는데 실제로는 74년생이시죠? 예, 맞습니다. 74년생이시면 저보다 47살입니다. 예, 47 저보다 2살 아니시니까 동생이시네요. 그
2012년, 14년, 16년 세 번 시험을 보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실 계리직은 1년 텀이 아니라 2년 텀으로 그때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계리직 시험만 해도 6년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전업으로 수험생으로 준비만 하셨던 건가요? 예, 그것만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이 어려우셨어요? 일단은 제가 집에서는 일반 행정직도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냐고 했는데 네. 제가 그때는 영어를 약간 두려워해가지고 내 주제에 뭐 영어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계리직은 영어가 두 문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제가 또 이제 전산과를 나왔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좀 컴퓨터는 약간 많이 친숙해요. 그래가지고 네네. 요거를 이제 준비를 했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준비도 안 했고 오직 계리직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6년이란 시간 동안 뭐 다른 경제적 활동은 전혀 못했죠. 네. 아. 야, 그러면 많이 어려움도 겪고 하셨겠네요. 그죠? 일단 영어 때문에 계리직을 우선은 이제 선택을 하셨고 계속 네. 계리직만 또 한 직년만 바라보고 이제 또 좀 외골수적 성격이 있으신가 봐요. 하나 네. 무표정하면 끝까지 가는. 뭐 하나 꽂히면. 네. 이제 거기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약간, 그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은 오타쿠 뭐. 그러면 그 2016년도 때 이제 최종 계리직 탈락하죠. 그때 제가 그때 그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때 합격자 명단을. 근데 그때 또 불합격하셨다 그래가지고 정말 막 지금 막 욕도 하고 막 좀 그랬거든요. 어떻게 세 번을 시험을 피기 시험을 합격했는데 이거를 면접에서 네. 탈락을 시키냐 그래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났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 본인은 그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그 트라우마가 심했을 텐데. 제가 그동안 2012년, 14년, 16년 이렇게 면접을 보니까 네. 그때는 2012년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면접책만 한번 보고 갔어요. 2012년도에는 너무 안일하게 준비를 했고 또 제가 생각해도 필기 점수가 그때 3명 모집에 제가 2등으로 기억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건 내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제 준비를 다시 했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때는 제가 장애의 10년이 있지만 그 장애 필기 것보다 플러스 15점이 높았어요. 오. 그래서 불안하니까 네. 그때 한참 그때 그 유수 선생님께서 서울 그 암호로 이그잼에서 면접 특강을 하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때 그 임찬수 특강 네, 강사분 오심을 맞습니다. 예. 그때 특강도 들었고 이제 스터디도 하고 그래서 면접책도 보고 면접 인강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면은 필기 점수도 높고 면접 특강에 스터디에 책까지 이 정도면은 뭐, 자신감이 있으셨구나. 네, 정말 부족함이 없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떨어지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상실감이 컸겠네요. 정말 컸습니다. 그때 면접 떨어지고 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은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그래, 정말로 마지막 한 번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다시 공부하려는 찰나에 그때 아버님이 오랫동안 담배를 많이 태우셔가지고 인후암 알겠어요. 아이고. 너무 심신으로 괴로워가지고, 자살할까 까지도 생각했거든요. 아, 본인이? 예. 그래서 아,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되셨는데, 어떻게, 그러게도 극복을 하셨을까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막 정신없이 아버님 병간하고 해야 되고, 막, 왔다 했죠. 그래서, 사실 뭐 슬퍼할 틈도 없었어요. 왜냐면,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은 3개월 정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는 뭐 그냥 아버님 유품 정리하고 이제는 처음에 이제 계리직을 이제 뭐 14년도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찰나에 있으니까 네. 그것도 이제 마무리 지어야겠다 그 생각 지어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죠. 다시 또 시작을 하셨구나.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205명 모집에 4만 5천 명인가 지원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네. 경쟁률이어가지고 막 그래서 저도 막 그때 가채점을 해가지고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채점 했던 게 정답이 바뀐 게 몇 개 네.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로 가까스로 하게 그랬어요. 네.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정말로 하고자
그리고 그때 선생님께서도 전화를 주셨고 해서 정말 이번엔 되겠다. 근데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사실 별로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오히려. 왜냐면은 마음속에 있는 분노라든가 슬픔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뭐 해탈의 경지에 2014년도에 가셨구나. 완전 2014년도에 그걸 다 쏟아부어가지고 오히려 2016년도 떨어질 때는 담담했어요. 이제는 안 한다. 이게 자료 올려주신 것도 제가 봤어요. 예. 근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게 보이고, 그리고 꼼꼼하시구나 하는 게 보이거든요.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중요한 것들 뭐다 이렇게 정리하신 거 보고서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이왜그 우정사본부 정말 좋은 인재를 놓쳤네요. 그러면은 16년도에 면접 탈락을 하시고 일단 올해 시험을 합격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4년 기간 동안 계속 이어서 그러면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때 올려주신 거 보니까 그 어디 근무하시다가 뭐 거기서 그 관공서에서 아마 그 저기에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다가 거기서 추천을 해서 한번 시작을 하셨다고 또한것 같은데. 그래서 2016년도 면접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는 계리직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직장을 구해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강원도 태백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작은 동네라서 일자리가 없어요. 원주 문막에 의료공단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취업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것도 잘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많은데다가 장애인이 되니까, 서류는 많이 냈지만, 연락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동안은 백수로 지내다가, 2016년도 12월 달쯤에, 태백시청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모집합니다라는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겠다. 왜냐면 그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경제활동을 전혀 못했으니까. 그래서 한 1년 동안 돈좀 모으자 싶어가지고, 2년 동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 추석 때쯤에 복지 팀장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제가 예전에 계리직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반 행정직, 지방직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 시작하지는 않았고 2018년도 7월부터 시작했어요. 2018년도. 그래서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한번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필기에서 떨어졌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합격을 한 거죠. 아, 그러면 그 2018년도쯤부터 이제 지방직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신 거네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결과로 봤을 때는 그분이 또 어떻게 보면 인생에 굉장히 또큰 은인이 되신 거네요.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 된 셈이죠. 왜냐면 그렇죠.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저는 그냥 뭐 다른 일자리 중소기업에도 가야겠다 그 생각만 했었지. 지방직 공무원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그 숨겨져 있던 그 꿈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볼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분이네요. 그죠?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갔는데 좀 이제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또이또그 지방직 공무원이라도 장애 직렬은 장애인 전형이 약간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되겠다라는 그런 약간 그 무모함을 시작했습니다. 그 행정직렬에 지금 합격하신 거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영어 문제 때문에 처음에 계리직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행정직렬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면서 그 영어 쪽을 어떻게 좀그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워낙 영어 기초가 없다 보니까 중학교 영어부터 시작했어요. 중학교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 단어, 그다음에 고가 3천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문, 문법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러면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중학교 그 단어부터 다시 시작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야,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시험 문제 혹시 밝히지 않으셔도 되는데, 영어 그러면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시험 볼때 득점하셨나요? 처음에 제가 2018년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2019년도 면접, 그때 지방직을 봤는데, 영어가 그때 35점이 나왔어요. 그때 40점을 못 넣으면 과락이죠. 과락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시험을 봤을 때는 영어를 좀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한 70점까지 올려놨어요. 70점대까지.
야, 굉장히 노력하셨네요. 그 중학교 영어 단어부터 시작해서 최종 점수 70점대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잖아요. 예. 엄청난 노력을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선택에 뭐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 지방직 면접을 네. 춘천에 있는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봤거든요. 네. 제가 그때 면접장 대기실에 가니까 대부분 20대에서 한 30대 초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합격만 한다면 참 뭐랄까 인생의 어떤 그런 생존 경쟁에서 큰 고민이 없겠구나. 근데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공부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뭐 이거 아니면 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드니까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저도 느끼는 게 정말 공부는 때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도 맞아요. 뭔가 좀 요즘 공부하려고 해보면은 안 들어와요. 외워지지도 않고 어렵죠. 금방 까먹고. 네, 맞아요. 그 계리직 면접하고. 네. 그 지방직 그 면접하고 느끼시기에 좀 뭐 좀 달랐다는 점이나 좀 느끼신 점이 좀 어떻던가요? 뭐 일단은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계리직 면접은 일반인들은 2.2에서 2.5배수였고 네. 장애인은 한 명 모집에 세 명이 있으면 3배수였거든요. 3배수.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국가직 면접이다 보니까 이게 필기 점수가 아니라 블라인드 면접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면접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왜냐면 그때 면접관이 두 명이었는데 한 분은 외부 직원 같고 한 분은 외부에서 오신 분 같아요. 네. 근데 이 외부에 오신 분이 교수님이 아니라 면접 전문적으로 보는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면접 그 질문이 상당히 까다롭고 네. 상당히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면접 그 내용에 그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추적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질문이 압박 질문하는 경우죠. 네. 진실이냐 거짓말이냐 이어서 압박을 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 지방직 면접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1배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그렇게 압박 질문은 한두 개밖에 없었고 네. 약간 평이한 그런 질문이라서 약간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지방직 면접이랑 국가직 면접이 수준이 좀 달랐고 국가직 면접이 수준이 높았다. 일단 계리직 면접이 또 그럼 꽤나 까다로웠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상대적으로. 네네. 예예.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오랫동안 그 힘든 시간 정말 막 터널 안을 막 긴 터널을 막 가는 그런 느낌이셨을 건데. 네, 정말 그 느낌이었어요. 네. 제가 그 계리직을 준비하면서 어두운 터널 안에 네. 그냥 혼자 있는 기분인데 저 멀리 빛이 보이는데 네. 한 발짝만 더 디디면 이제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걸 못 벗어나고 계속 터널 안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고 네. 좀 마음이 좀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왜 그 꿈꿀 때 그 악몽을 꿀 때도 왜 막 가는데 제자리에서 막 그 허부적대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예, 막 그런 느낌이겠죠. 이게 막 탈 조금만 가면 될 것 같은데 네, 넘지는 못하는. 예, 마지막 한 발짝만 딱 믿으면 되는데 거기서 계속 미끄러지니까. 네. 이게 뭐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게 뭐 꿈 같아요. 그냥 현실이 아니라.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도 지금 그런 이제 터널 안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 건데 이제는 어쨌든 그 이제 긴 정말로 긴 이거는 그러면 2012년도 시험을 보셨다면은 시험 준비는 거의 2011년도나 10년도부터 하셨을 거 아니에요? 2011년도부터 준비했어요. 11년도. 그러면 거의 9년 가까운 수험 생활을 하신 건데 정말 긴 터널을 이제 빠져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은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그 합격 소식 접했을 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셨겠지만, 또 뭐, 소감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처음에 이제, 제가 필기를 보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가채점을 했을 때, 약간 가능성을 느꼈을 때, 내가 합격했다, 너무 기쁜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을 생각 되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합격자 발표 났을 때는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 이런 강원도는 1배수고 또 사전 점수도 공개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예감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막상 떨리니까 긴장을 했는데 최종 합격했을 때 그 기분은 이제 됐구나. 이제 드디어 나도 백수 탈출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야,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저도 뭐 이렇게 뭐 10년 동안 뭘 준비해서 성공했다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 기분이 어떨까 참 이게 상상이 안 가네요. 이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완전 이제 전환이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이제 생활과 다르게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될 텐데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시험 합격 발표 나고 나서 이제는 이제 저축을 하고 싶어요. 그냥 이제 너무 뭐랄까 장애인 중도 장애인이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돈도 많이 까먹고 또 게리직 이런 거 준비한다고 거의 9년 가까이 백수로 지내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축을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좀 많이 사귀고 싶다. 왜냐면 공부를 하면서 사람 만나는 건 한정적이고 그렇죠. 때로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아마 아마 이제 그동안 많은 이제 고생을 하신 그거에 대한 이제 보답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꿈꿔오셨던 것들이 행복으로 또 다가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11년도부터 출발해서 2016년도까지 갔으니까 그동안에 그 유수 선생님께서 제천에서 이렇게 예. 그 자격증 인강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정보 처리 기사. 예, 그렇죠. 그거 하시면서 본인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제일 남아요. 아, 그래요? 너무 어려워서 본인이 그 속했던 건물에 경비를 하셨다고. 제가 주차요원 했었어요, 주차요원. 네, 그렇죠. 주차요원 하셨다고. 예, 맞아요. 그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유수 선생님 닉네임이 청산유수,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도 기억나고. 네. 그런데 전자칠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울 성수동 있는 새로운 스튜디오 보면서, 야, 이게 참. 그 변하구나. 그동안 이렇게 세월이 지났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이게 한 가지 꾸준히, 이제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한 가지 길을 그냥 계속 그냥 꾸준히 왔다는 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10년 동안 하나 공무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마지막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자신을 믿고 그 다음에 자신이 선택한 선생님의 그 강의를 믿고 공부를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게 참 어렵죠. 그렇죠. 나를 믿고 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 나눴듯이 그 터널 안에서 그 어두운 터널 안에서 그럴 때 자신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이걸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통이나 이런 걸 참아내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떨까 이런 불안한 마음. 그래도 이제 어차피 시험 보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을 다 잡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공무원 시험은 정말 저도 생각하는 게 경쟁자 뭐 수십 대일 수백 대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정말 그게 사실은 핵심이고 나머지 것들은 부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이게 왜 도대체 우정사업본부 게리직 왜 세 번이나 이분을 그 면접 탈락을 시켰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말씀도 차분하게 잘하시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냥 저랑 뭐 게리직이나 인연이 아니고 예, 맞아요. 인연이 아닌 것들을 아무리 또 막 가도 안 될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운이 따라요. 역시 시험은 운이 따라야 된다는 게.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무원 시험 체계에서 좀 아쉬운 게 정말 면접에 대한 좀 뭔가 좀 객관적인 어떤 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지금 면접이라고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물론 면접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면접관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좀 뭔가 좀 객관적, 왜 떨어졌는지를 좀 본인도 납득할 수 있는 좀 객관적 지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014년도 면접 떨어지고 나서 제가 거기 그 강원지방우정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나는 면접관에게 아무런 뭐 사적인 감정은 없다. 그분에 대해서 따로 보복할 마음도 없고 뭐 그런 거 없다. 다만 내가 왜 떨어졌는가 그것만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는 뭐 못 알려준대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떨어졌는가를 알게 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뭐 고치거나 그러겠는데 뭐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니까 네. 참 너무 좀 답답했어요. 아이고 참 그래도 좀 그 만약에 근데 이제 그 16년도 시험 탈락하시고 이제 아르바이트 생활 하시면서 그런 이제 전환의 계기 없이 그냥 있고 포기하고 사셨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런 또 이제 기쁨 이런 것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인생의 길을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 결국은 공무원 되실 운명이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기 그 저는 그게 한 궁금했어요. 그 점집에 네. 점을 한번 보러 가볼까. 그래서 관운이 있나? 예, 혹시라도. 근데 뭐 관운이 없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네. 그래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약간의 어떤 그런 관운이 있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이 맞아요. 왜 운이 있어야 되고 시험은 정말 운이 있어. 그렇다고 또 이거 보시는 분들 나는 관운이 있나 또 점집까지 생각은 마시고 괜히 또 갔다가 정말 말씀대로 관운이 없다라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죠? 어쨌든 그런 운보다 정말 시험은 운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신 분들도 운이 없어서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봤고 또 의외로 또 의외로 또 포기했다가도 시험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이거 보면은 예, 본인 노력 한 뭐 90% 운 10% 이게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정말로 드네요. 예 맞습니다. 정말로 이게 정말 실력만으로는 아니더라고요. 이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려주신 네, 거. 네네네. 네. 너무 정리를 잘하셔서 이게 카페 있는 거는 또 뒤로 밀리거나 하면은 나중에 다 오시는 분들은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잘 보실 수 있게 따로 이렇게 빼서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게 네.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자료는 네. 선생님께서 얼마든지 편집을 하셔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뭐 내년에 혹시라도 그 시험 있다면 네. 막판 뭐 압축 특강이라든가 아 그래도 될까요? 예. 예. 이렇게 해서도 활용하셔도 되고 아 감사합니다. 뭐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예, 아, 예, 정리를 너무 잘하셔서 저희 자료 쭉 한번 살펴봤는데 야 이거는 보통 노력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강의 듣고 이걸 어떻게 다 옮겨서 타이핑하셔가지고 또 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을까 싶은 생각에 너무 좋은 자료라 아, 이거는 사실은 뭐 제 노력이보다는 그 밑바탕인 강의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냥 정리만 뿐이지 네. 선생님께서 워낙 강의를 쉽고 잘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꼭 소중하게 추처 꼭 그 캐리지님으로 닉네임으로 안내를 해서 이분이 정리해주신 자료다라고 해서 밝히고 그 자료 많은 분들 도움될 수 있도록 좀 더 편집도 하고 해서 제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주시면은 저희 오히려 고맙죠. 혹시라도 이거 정리돼서 뭐 필기노트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네네. 제가 거기에다 꼭 공동저자로 꼭 적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던 정말 그 결실인 것 같아요. 포기하셨다면 이런 날이 없었을 건데 그 쉽지 않은 시간들 잘 이겨내신 거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이렇게 좋은 통화를 하게 되니까 저도 보람도 있고 기쁘네요. 물론 뭐 제 강의로 게리직을 합격하신 건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지방직 시험 또 합격하셨다고 정말... 하니까 선생님 덕분에 정말로 합격한 거랑 다름없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제가 요거 사실은 이제 그냥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이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좀 힘을 얻으시겠다, 용기를 얻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합격 축하로 가족분들하고 식사라도 좀 하시라고 상품권 하나 좀 보내드릴 테니까 아,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아닙니다. 그 제가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그때 그 생각이 나니까 아,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또 이렇게 더 잘 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즐겁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이라도 이제 이 전화번호 이제 저장되셨으니까 예, 예.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요. 예, 예. 꼭 원주 오시면 꼭 연락 주셔서 저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아 그러면 저 영광이죠. 예,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 오늘 전화 통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더 정말로
이렇게 영상으로 항상 뵙다가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정말 유명 어떤 연예인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가지고 마음이 막 설렜어요. 예, 오늘 통화 감사드리고요. 예, 예. 예,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자, 아이고, 참, 정말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이 쉽지 않잖아요? 10년인가요?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많은 이제 경제적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또, 그 여러 가지 불안감,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그 어려운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아, 지금 많은 분들 또 어려운 시간, 또 똑같은 그러한 경험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러한 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 좀 공감도 하실 수 있고, 또 용기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브이로그에서는 이 합격자님하고 통화를 좀 진행해 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왜 저는 이 통화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왜 면접에서 탈락을 하셨을까? 아직도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좀 공무원 시험의 면접 체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객관적 지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힘든 시간들 마지막 지금 오늘 이 합격하신 합격자분처럼 나도 언젠가 꼭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즘에 그 카페에 좋은 자료와 함께 합격 소식을 올려주신 합격자분과 전화통화를 나눠봤습니다.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힘내셔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수는 물러가고 다음 브이로그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